Sedway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미술관을 나오기 전 가도 가도 끝이었구나. 네, 그냥 그 봐서 이제 Sedway 정동진의 하슬라? 하슬라 아트월드에 왔습니다. 아트월드? 그래서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가보시죠. 강릉 시내를 다니다 보면 하슬라라는 문구가 자주 눈에 띄어요. 하슬라는 고구려 시대의 강릉의 옛 이름이라고 하네요. 관람 티켓은 하루 전날까지 인터넷에서 구매를 하시면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하슬라 뮤지엄에는 호텔도 같이 있다고 하네요. 전 객실이 조각가가 조각한 작품들로 모든 객실이 모두 다른 디자인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하는데 저도 한번 기회가 된다면 뮤지엄 호텔에 한번 묵고 싶네요. 하슬라 아트월드는 강릉에서도 가장 핫플레이스로 꼽히는 곳인데요. 여기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다랑이네하고 같이 한번 보실까요? 미술품을 감상하며 동선을 따라 지하로 내려가면 장 레스토랑이라는 식당이 하나 나옵니다. 미술품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는 식당이라 너무 낭만적인 뷰를 보며 맛있는 밥을 한 끼 먹기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모자이크 유리 타일로 만들어진 곡선의 데스크 작품으로 시작되는 미술관은 공간 전체가 미술관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작품입니다. 오래된 골동품 커피 소품들을 비롯하여 도자기 소품들이 전시되어 있으며 전시장 중앙의 거대한 난로는 버려진 가스통으로 만든 작품으로 실제 사용하는 난로라고 하네요. 생활 속의 소품에 녹아있는 현대 미술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런 작품을 보면 그냥 지나치긴 너무 아쉽죠? 빨간 구두를 신은 이 여인은 수줍게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랑대대기 한번 앉아보라고 했습니다. 이 작품은 다원이에게 댄스 본능을 발동시켰어요. 이건 무조건 찍어야 해! 하는 그런 포토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작품들이 정말 멋지죠? 시애틀에 가면 사람들이 씹다만 껌을 벽에 붙여서 그 껌 벽이 너무 알록달록 지저분하고 해서 관광 명소가 된 곳이 있어요. 왠지 이 작품을 보았을 때 이 작품의 모티브가 껌 벽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하로 내려오니 다온이가 좋아할 만한 그런 캐릭터 작품들이 제법 있어서 다온이도 좋다고 사진을 찍겠다고 하네요. 좀 전에 그 포토스팟 작품 기억하시죠? 아래에 내려와보니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프랙탈 전시라고 하는데 프랙탈은 수학의 프랙탈 이론을 컴퓨터로 환영하여 시각 이미지를 만들어낸 반복 구조나 자가 복제 구조를 말한다고 합니다. 우주를 보는 것 같은 이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하는 터널은 피노키오가 제페토 할아버지를 구하러 용감하게 들어갔던 고래 뱃속을 떠올리게 하네요. 5살 다온이는 조금 무서운가 봐요. 이 긴 고래 뱃속 터널을 통과하면 피노키오 박물관과 현대미술관이 나와요. 긴 터널을 통과하고 나와보니
가슴이 정말 뻥 뚫리는 그런 광경이네요. 이번 현대미술관은 하슬라 아트월드의 수상품을 선보이는 전시관으로 세계 다양한 국가의 예술가들의 전시를 관람하실 수 있다고 하네요. 시원하게 트인 창으로 보이는 산과 바다의 풍경은 또 하나의 작품이죠. 현대미술관 1관 2관과 연결되는 이곳의 상가는 현대와 과거가 함께 공존하는 예술 공간입니다. 스테이플러 심으로 만든 악어 작품이라고 하는데, 야, 얼마나 많은 땅과 시간이 들어갔을까요? 대단하네요. 여기서부터 이제 피노키오 작품들이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하네요. 이야, 저 목각 인형은 그냥 코가 거짓말을 얼마나 했으면 코가 이렇게 길어질까요? 피노키오 박물관에서는 진주기열애를 한 소녀도 방고도 거짓말엔 예의가 없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일명 천지창조 천장화도 피노키오들로 가득하네요. 지하로 내려와 보니 또 많은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키네틱 작품이라고 불리는 움직이는 작품들이 꽤나 전시가 되어 있었는데요. 피노키오와 마리오네트 전시관에는 세계의 작가들이 만든 피노키오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하슬라 피노키오 박물관에는 공학과 예술이 접목된 오토마타 로봇 피노키오가 전시되어 있어 동화와 현대미술이 어떻게 만나는지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모션을 따라 움직이게 하는 이런 인형들이 우리에게는 흥미롭게 다가왔지만 5살 다운이에겐 조금 무서운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미술관을 나오기 전에 다온이에게 거짓말을 하면 피노키오처럼 코가 저렇게 길어진다고 하니 결국 울음을 터뜨리더라고요. 순수한 5살 다온이에겐 조금 무서운 이야기였을까요? 실내 관람을 마치고 나오니 이렇게 멋진 곳이 있었어요. 여기가 인스타 핫플이래요. 열려라 창깨. 뮤지엄 실내 구경을 마치고 이제는 실외다. 여기가 얼마나 넓은지 정말 보시다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고 볼 것들이 있는지 다 같이 한번 다랑이네와 가보실까요? 야외 조각공원은 약간의 등산이 필요한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편한 신발은 필수! 아이가 있으시다면 유모차는 안 돼요! 아기띠를 매주세요! 오르고 오르다 보니 산 하나를 통째로 조각공원을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데크를 따라 정상까지 올라갑니다. 야호! 야호! 메아리 치냐? 한번 야호라고 불러보세요. 다랑마미는 다온이와 함께 여왕놀이 공주놀이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다온이가 공주, 다랑마미는 퀸입니다. 이야, 가도 가도 끝이 없구나. 햇볕이 쨍쨍한 날은 모자도 필수로 착용해주세요.
쨍쨍한 여름 날씨였기 때문에 이날은 다랑이네가 조각공원을 거의 전세를 했어요. 요즘 같은 선선한 날씨에 이렇게 조각공원을 오르면 너무 기분이 상쾌할 것 같아요. 하슬라 아트월드는 여름보다는 가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껏 열심히 올라왔으니 이젠 내려갈 일만 남았습니다. 너무 상쾌하네요. 저 바다 보이죠? 그냥 가슴이 그냥 뻥 하고 뚫리는 소리 들리시나요? 꼬불꼬불 길을 따라 내려갑니다. 조각공원의 조각들과 예술 작품들도 정말 너무 멋졌지만 다랑마미는 그냥 이 자연이 너무 좋네요. 다원이도 신나서 오르락내리락 열심히네요. 언덕 같은 계단을 올라가 보니 이런 조형물이 하나 떡하니 나오더라고요. 궁금해서 다랑마미와 다원이는 안에 뭐가 들었는지 한번 보기로 했어요. 응? 구멍이 뚫려있고 계단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 한번 내려가볼까? 조금 무서워하는 다원이는 주춤하더니 다랑마미 먼저 내려가 보기로 했어요. 터널이 터널이 긴 터널이 나오네요. 와, 터널 끝에 꼭 외계인이 나올 것만 같은데 외계인은 웬 말인가요. 다시 또 길을 따라 가보니 또 다른 조각들이 눈에 보이네요. 저기 넓은 바다도 같이 보이니 정말 멋지네요. 여기 푸른 산과 푸른 바다와 이야, 그냥 가만히 있어도 힐링입니다. 아래가 뻥 뚫린 스카이워크 길을 따라가보니 작품들이 몇 개씩 보이네요. 와, 다섯째 다원이는 겁도 없어요. 그냥 마구마구 용감하게 걸어갑니다. 하슬라 아트월드 건물도 이제 보이고 이제 마무리인가봐요. 여기가 정말 그 입장료가 12,000원이거든요. 그 성인 12,000원이고 소아들은 10,000원이고 11,000원인가 그런데 가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가성비 따지는 우리 다랑이네도 여기 와서 그 여기가 규모가 진짜 생각보다 엄청 크고요. 그 이 규모의 그. 뭔가 하나 예술품이 뭔가 이제 끝날 것 같은 데로도 계속 나오고 조각공원도 볼 게 굉장히 많고 괜찮아요. 너무 정동진에 좋아요. 있는 하슬라 아트 뮤지엄 강추합니다. 적극 추천. 덤썹 덤썹 덤썹. 너무 좋아요. 여기 12,000원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너무 너무 잘 봤고요. 사진 찍을 것도 많지만 그냥 너무 이제 볼 게 많고 너무 좋아요. 무조건 오세요. 묻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오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사전으로 사전 예약을 하면 좀 저렴하게 티켓을 구할 수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오늘 급 왔기 때문에 준비라는 거는 원래 안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냥 급 와서 이제 그 일반 표를 끊었어요. 그런데 너무 좋아요. 여기 아, 강릉 정동진 그냥 모래시계 공원이나 알았지 이런 곳 정말 알지 못했지만 너무 좋습니다. 지금 공기도 너무 상쾌하고 조각공원 여기가 거의 산 통째로 하나를 그냥 공원화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근데 너무너무 세심하게 하나하나 다 이렇게 예술작품으로 다 승화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바다하고 산하고 같이 이제 조화롭게 만들어 놓은 게 너무 이제 너무 좋아요. 츄? 땀자? 야호! 나가라! 마지막까지 다시. 이렇게 해놨어. 야. Not finished yet, daddy. 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여기는. 끝날 야.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뭐, 끝난 게 아니었어, 그냥. 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하슬라 아트 뮤지엄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아트 뮤지엄으로 다 같이 오세요.